우리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콘서트 가만히 라디오에 귀만 대주세요. 내게 가장 가까운 공연장이 열립니다. 귀대면 콘서트. 웬디의 영시트 화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완소들만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귀대면 콘서트. 오늘의 주인공들 모실게요. 따마 씨, 하현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도 켜져 있거든요. 우리 한 분씩 카메라 보시고 우리 영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카메라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따마입니다. 이렇게 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이. 네, 안녕하세요. 하현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유, 반갑습니다. 우리 현상 씨는 지난 1월에 뵙고 거의 예, 1년 만이에요. 네, 1년이 또 이렇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네. 그래도 저번에 뵀을 때보다는 네. 덜 어색하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좀 제가 훈련을 많이 받고 왔거든요. 아, 훈련이요? 네, 어떤 훈련이죠? 예능도 나가보고. 그래서 이렇게 말이 그래도 끊기지 않게끔 계속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네. 오늘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번에는 되게 네. 약간 이렇게 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니 저는 네. 제가 힘들었던 게 아니라 네. 되게 어색해하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네. 다른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아, 다른 뵀어요? 네. 따마 형님이랑 다른 라디오에서 뵀었는데 그때도 제가 많은 민폐를 네. 아니에요. 민폐 없네요. 전혀. 이거 조합이 이게 처음은 아니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아 좋습니다. 네. 좋은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따마 씨는 지난 4월에 영수에 나와 주셨는데 하필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자리를 비웠습니다. 근데 저희 멤버 조이가 스페셜 DJ를 해줬고 저도 집에서 본방으로 들은 게 아니라 보는 라디오로 봤습니다. 너무 그때 뭐였지? 사연으로 직접 남겨주셨었잖아요. 사연을 남기고 실시간으로 계속 제가 조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보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조이한테 문자를 한 여러 개를 보냈어요. 제발 팬이라고 전해달라. 조이야 보고 있니? 조이야 제발 좀 전해달라고. 조이야. 계속 그랬는데 정말 너무 뵙고 싶었고 드디어 이렇게 오늘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번씩 근황 토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마 씨는 지난달에 솔 씨와 합동 콘서트를 여셨죠. 네 맞습니다. 솔씨와의 네. 호흡은 어떠셨나요? 뭐 솔씨랑은 뭐 딱히 이렇게 힘들게 맞춰보지 않아도 그래도 워낙에 자주 했었고 같이 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뭐, 또 네네 그쵸? 또 친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아메바컬처 다 같이 이제 한 약간 아메바 위크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첫 번째로 그린 Thursday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 Green Thursday라는 공연 이름이 초록색 목요일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를 담은 건지. 그게 사실 처음에 공연 기획을 할 때 네. 약간 공연마다 각각 공연마다 좀 색깔로 좀 차별화를 두자 해가지고 좋아하는 색깔들을 골라갔는데 저는 초록색이 끌리더라고요. 왠지 예전부터 막 제 따마라는 이름으로 처음 낸 앨범 커버도 초록색이고 네.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큰 막 그건 없지만 어쨌든 그냥 그래서 그냥 Green Thursday로 네 또 푸릇푸릇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솔 씨 의견은 저보다 더 이제 그린을 좋아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둘이 되게 잘 맞네요. 그래 네 맞아요. 그냥 초록색을 좋아해서 그린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또 따마 씨의 단독 콘서트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중인 게 있을까요? 저 일단 올해는 없는데 네. 아직 작년이래 이제 내년부터는 좀 열심히 좀 공연도 많이 하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일단은 정해진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공연을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런지 네. 뭔가 조금씩 좋아지겠죠? 네네. 또 우리 현상 씨는 지난 19일에 여섯 번째 싱글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네, 노래 제목 겨울이 오면.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약간
제 원래 곡들과는 좀 다르게 약간 되게 밝고 따뜻한 느낌의 곡이에요. 약간 캐롤 느낌도 나는 곡이고 뭔가 이렇게 추운 겨울을 나시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가사말의 노래입니다. 이 싱어송라이터답게 이 곡도 직접 만드셨는데 한 시간 만에 피아노를 치면서 완성된 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이제 그때 막 이제 겨울이 막 시작하는 약간 초겨울이었거든요. 이제 막 찬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뭔가 겨울 노래를 하나 이렇게 뭔가 바람이 부니까 좀 그런 걸 쓰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썼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야, 어떻게 한 시간 만에? 뭐 편곡 뒤에는 엄청 오래 걸렸고요. 이제 그냥 피아노 그래도 러프하게 쓴 게 한 시간 만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 신기합니다. 이 곡을 듣는 분들이 따뜻한 겨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현선 씨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 그래도 뭐 쉴 때 조금씩 쉬고 이러면서 게임도 오랜만에 많이 하고 반에서. 게임 좋아하세요? 네, 게임 좋아하는데 되게 따뜻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임 같은 거? 저요? 그 되게 귀여운 인형들이 막 경주하는 게임 있거든요. 경주하는 게임? 뭐라 그래야 돼? 뭐 카트를 타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폴 가이즈? 이거 말해도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긴 되게, 했는데 저 게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마. 게임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번에 이제 시작했는데 재밌나요? 너무 재밌습니다. 게임은 이제 한번 빠지면 끝도 없는데. 끝도 없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웬디의 OST 화요일 2부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고막 남친 두 분 따마 씨, 하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코너가 귀대면 콘서트니까 두 분의 라이브를 또 들어봐야겠죠. 먼저 우리 따마 씨부터. 저부터인가요? 네.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우우라는 제 싱글 중에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도 불러주신 곡인데 드디어 제가 네네네. 앞에서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 또 다른 DJ분 앞에서 영광스럽게도 맨날 너튜브로만 듣다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라이브 영상 보고 이제 막 그런 음악 그런 어플로만 듣다가 드디어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네요. 네, 그럼 준비되셨으면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마 씨의 우우. 흐려지는 꿈 매일 똑같은 하루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도 오늘 밤 is never coming again 별 생각하기 싫은데 내 몸은 이미 바삐 움직여 너 바보처럼 길들여진 나 진짜 무서운 건 우리의 무의식인 듯해 후회는 딱 한숨만큼이 적당해 확신은 샴페인병 가득히 충전해 Let's sing together 아직 우린 세상에 남아 생각은 잠시 접어도 오늘 밤 is never coming again 내 전화기를 확인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야 이런 게 핑계거리가 되는 세상이 된 지 오래야 바보처럼 길들여진 나 진짜 무서운 건 우리의 무의식인 듯해 후회는 딱 한숨만큼이 적당해 확신은 샴페인병 가득히 충전해 Let's sing together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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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아직 우린 세상에 남아 흐려지는 꿈
같은 하루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도 오늘 밤 is never coming again.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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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ut it's fine with me. Oh, oh, oh.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도 오늘 밤 is never coming. 우우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우, 라이브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부끄럽네요. 아 진짜 따마 씨의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아 저 너무 영광입니다 진짜. 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엄청 한번 꽂히면은 네. 그 노래만 반복해서 엄청 듣거든요. 어 제가 오늘 CD라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네. 진짜 Do It For Love도 엄청 제가 반복해서 아, 네, 너무 많이 듣고 아 정말요? 네 진짜 Don't Die Colors 앨범 네. 너무 아 그 CD 갖고 올 거예요. 아,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 라이브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공연이 생기면 아. 꼭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우리 현상 씨는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노래에 지금 꽂힌 것 같아요. 그쵸? 아,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그쵸? 진짜. 네 가사도 너무 좋고 뭔가 그냥 기타랑 피아노 이렇게밖에 없는데도 너무 꽉 차고. 그렇죠. 네,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마 형님 라이브를 참 잘하세요. 저번에도 그쵸. 느꼈는데. 되게 네. 풍성한 뭔가. 네, 그냥 이렇게 툭툭 부르시는데 너무 이렇게 다 꽉 차는 느낌. 맞아요. 가득 네. 찬 뭔가 그런 느낌이시죠. 네, 칙칙하죠 그냥. 아, 칙칙한 게 아니에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부드러운데 네. 되게 찬 느낌 네, 있잖아요. 약간. 너무 좋아요. 우리 이서연님께서 우왕 좋아요 이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이서연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우리 가영님께서는 와 따마님 오늘 처음 뵙는데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귀 확 꽂히는 게 제 마음도 꽂힐 것 같아요 라고. 어,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우리 박수경님께서는 와우 유, 세상에 방구석 1열에서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요 라고. 이 귀대면 콘서트가 정말 여러분들의 귀 호강하시라고 이렇게 또 예, 이렇게 아티스트분들께서 노래를 라이브로 직접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아,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네. 어, 이 분위기 이어서 현상 씨의 라이브도 들어볼 건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이번에 나온 싱글 겨울이 오면인데요. 통기타로 그냥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야. 예, 현상 씨 이번 신곡이죠. 오늘 특별히 기타 연주까지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오면. 우리만의 긴 꿈을 꿀래요.
겨울이 오면 기타 연주와 함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현상 씨의 목소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아유. 정말 아, 뭐랄까 부드러운데 아니 부드러운데 뭔가 이 가슴에 뭔가 울린 느낌 있잖아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네. 뭔가 목소리가 네. 되게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현악기 같아요. 맞아요. 되게, 아. 되게 아. 너무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네. 이 그 원곡이랑 이 기타 연주를 했을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 맞아요. 네. 그래서 너튜브에도 네. 어쿠스틱으로 한 영상 올리셨잖아요. 어, 맞아요, 겨울이 오면.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원곡도 좋지만 네. 이렇게 현상 씨가 항상 기타로만 노래를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했을 때 현상 씨의 목소리가 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느낌? 아, 감사합니다. 뭔가 저도 그래서 네. 이렇게 빼고 들었어요. 약간 네. 네, 그냥 약간 네. 그러니까, 중간에 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더 좋아요. 그렇게 아, 이렇게 들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어쿠스틱과 네. 항상 너무 잘 맞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몸들 팔을 모르겠는 네. 찰떡인 목소리. 아, 뭐 연주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맞아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혜민님께서 겨울이 오면 들으면 눈 펑펑 쏟아지는 추운 겨울이 연상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해져요. 현상님 운색 최고라고.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이채민님께서는 겨울 왕국에 엘사가 있다면 한국엔 하현상이 있다. 아, 뭐 너무 그렇게 또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우리 한차이님께서는 제 시동생이 하현상 씨 열혈 팬인데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노래로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시네요. 아, 네. 네, 뭐 감사합니다. 네. 아직 요거는 적응을 못하셨네요. 네, 칭찬을 듣는 거는 적응이 안 돼요. 이런 아, 요거는 네. 아직 적응을 못하셨네. 네. 네. 네, 적응하셔야 되는데. 아, 네. 그만큼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귀대고 푹 빠지고 싶은 시간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따마 씨, 하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보는 라디오로 따마 씨, 하현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가 와 있습니다. 김소희님. 이미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 있을까요? 두 분 혹시?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선물? 있으세요? 저는 네. 있으세요? 옛날에 초등학생 때 있으시다. 네. 초등학생 때 이제 그 이렇게 S보드라고 네. 이렇게 보드가 이렇게 땀 아~ 나눠져 있는 보드였었거든요. 네네네네 이렇게 탈 수 있는 거. 네.
그거가 받았던 게 오, 지금까지도 받으셨다. 제일 기쁜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 좋은 거 받으셨다. 네. 그때 그래서 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그걸 갖고 싶다고 계속 왜 빌었어요? 약간. 어필을 약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 갖고 싶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막 아 이거 이쁘다, 이거 멋있다 이러면서 약간.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주셨네요. 네. 소감 너무 좋아하네. 감사했던. 네. 부럽다. 난 그... 말해도 안 들어주는데. 네. 따마 씨는요? 저도 그냥 똑같은 이 레퍼토리로 게임 CD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 산타 할아버지들이 다 네. 좋으셨다. 근데 거기에 무슨 무슨 마트 이게 사 이게 영수증 같은 게 그러고 실수로 놓고 가셨나봐. 그래가지고 아 영수증을 함께 넣어주셨구나. 네. 그 이후로는 저 못 받아봤어요 산타 할아버지들은. 아 게임 CD가 마지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좋은 선물들을 받으셨네요. 다 원하는 걸 받으셨군요. 좋네요. 네. 갑자기. 아이 부러워가지고. 네. 3부에서도 두 분의 라이브와 재밌는 토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내 고막도 마음도 힐링하는 시간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따마 씨, 하현상 씨와 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또 와 있습니다. 2772님. 두 분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셨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하셨나요, 따마 씨? 저는 이제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LP 바에 가가지고 음악, 너무 좋았겠다. 음악 들으면서 놀았어요. 오 낭만. 너무 좋았겠다. 낭만 있었습니다. 너무 좋으셨겠네요. 음악을 되게 많이 알았어요 거기서. LP 바 가면 몰랐던 음악들도 네, 막 옛날 음악들도 막. 네, 좋은 경험 하고 왔습니다. 네. 진짜 좋으셨겠다. 좋겠네요. 좋았겠네요. 네, 우리 현상 씨는요? 저는 가평으로 밥 먹으러 갔다가 오! 밤에 이제 쉰 와서, 거죠? 예, 쉬었는데 와서 온라인으로 친구들이랑 또 아까 말했던 그 게임? 귀여운 캐릭터 경주 게임 했습니다. 그래도 쉬셨네요. 네. 아 완전 쉬었어요. 네. 맛있는 거 드셨나요 가평 가서? 네,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좀 행복하게 다들 보내셨네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가족이랑 보냈어야 되는데 이걸. 아. 그래도 나름 뭐 행복한 그런 네, 시간들. 그쵸? 네, 너무 좋았습니다. 때. 네, 네. 쉬시고 스케줄도 없고 너무 좋네요. 예.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따마 씨 그리고 하현상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 더 많은 얘기 나눠볼 건데요.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 준비해봤거든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에게 연말 결산 느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듣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노래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중에 내가 가장 빵 터졌던 순간은 따마 씨? 월드컵. 현상 씨는요? 월드컵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의 나 칭찬해. 2022년 내가 했던 가장 잘한 일은 따마 씨? 공연이랑 행사 많이 한 거. 현상 씨? 그래도 가족들하고 좀 많이 있었던 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꼭 잊어버리고 싶은 흑역사는 따마 씨?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 현상 씨. 저는 연말 시상식에서 춤춘 거요. 이제 두 분이 대답해 주신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죠. 올해 중에 내가 가장 빵 터졌던 순간은 우리 따마 씨랑 현상 씨가 두 분 다 월드컵이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근데 이제 빵 터졌다는 게 크게 웃었다는 행복해서 웃는 네. 저는 그걸로 네.
또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우리 대표팀이.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막 엄청 웃으면서 막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나서 저는 월드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꿀이 현석 씨는요? 저도 이제 막 친구들하고 끌어안고 정말 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시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년에 한 번 오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월드컵. 두 분 다 똑같이. 네. 현석 씨의 리액션이 저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모습을 저 처음 보고.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월드컵만 나오면 흥분이 돼가지고. 아직도요? 당황하는 약간. 네, 좋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었죠. 올해나 칭찬해 2022년 내가 했던 가장 잘한 일은 따마 씨는 공연이랑 행사를 많이 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저희 회사랑 계약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코로나가 이제 터져가지고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좀 공연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대학 축제 시즌에 이제 저희 회사에 다이나믹 듀오 이제 선배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같이 가서 저도 구경이라도 하면 안 되냐 아니면 가서 뭐 한국이라도 하고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돌았는데 그게 엄청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됐어요. 좋은 공부가 됐고 그래서 저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그거는 잘했다고. 대학 축제도 엄청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너무 좋으셨겠다. 네. 그리고 막 너튜브 같은 것도 보면은 많이 또 올라오셔가지고 아,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좋아해 주시는구나. 네. 혼자 말하신 거죠? 아, 진심입니다. 너튜브에 막 이런 커버 막 어떤 프로그램 나가서 막 하시고 막 이런 네네네네네. 것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예전보다 좀 더 이번에 2022년도에 좀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서. 네, 공연할 때가 뭐 다들 두 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너무 네. 좋은 한 해였어요. 네. 네. 또 우리 현석 씨는 가족분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낸 거라고. 네. 이제 한 요 몇 년간은 계속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막 뭔가를 했다는 어떤 기억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뭔가 할머니도 뵙고 뭔가 그래도 가족들하고 있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네, 그게 조금 잘한 것 같아요. 네. 2022년도에 제가 생각했을 때 현석 씨가 좀 많이 바빴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바쁜데도 불구하고 가족분들이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서 너무 좋네요. 네, 그래도 짬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마지막 질문이었죠. 올해를 마무리하며 꼭 잊어버리고 싶은 흑역사는 따마 씨는 없는 것 같다고. 네,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뭔가 네, 그냥 후회 없는 너무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제가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표정에서도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 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 여기 있어서, 네, 행복해 보이세요.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또 우리 현석 씨는 연말 시상식 때 춤을 춘 거라고. 네, 뭔가 뭐 막 진짜 흑역사 막 이렇게 막 지우고 싶고 이런 건 아닌데 좀 부끄러웠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네, 시상식 때 이제 저 그 예능으로 했던 그 거기서 안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무를 했었는데 이제 앞 뒤로 완전 칼군무에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아이돌 분들의 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무대를 나왔는데 하는데? 이제 저 보기가 참 쉽지 않았던 네. 어떤 시상식에서 그게 아마 멜론 뮤직 어워즈. 멜론 뮤직. 네. 아, 고막소년단으로 네, 그걸 네, 했었는데. 합니다. 네. 이 사연이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여달라고. 뭐 네. 보여달라고요? 네. 보여달라고. 네. 지금 현석 씨가 딱 두 번 네. 당황을 했는데 아까 월드컵 네. 얘기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보여달라고 했을 때 두 번 네. 당황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영상이 있을 테니까 영상 보시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오히려 더 네,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영상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구례원 님께서 얘기 나온 김에 현상님 연말 시상식 무대 또 보고 오겠습니다. 네. 아, 네. 그거 뭐 혼자 보십시오. 영상이 있을 거예요? 네. 네. MMA. 네. 네, 보세요. 여기까지 두 분과 토크도 나눠 봤고요.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현상 씨부터 네. 들어볼 텐데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요. 네.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이번에는 전 커버곡 가져왔는데요. 패신저의 Let Her Go라는 곡입니다. 뭔가 연말 분위기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가져왔습니다. 아, 원곡은 말씀하신 우리 패신저의 노래인데요. 현석 씨의 라이브 버전으로 기타 연주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튠이
네, 튜닝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패센저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상 씨가 이런 커버곡들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그 너튜브에도 한창 지금은 아니지만 이 개인 그 너튜브 채널로 또 커버곡들을 자주 몇 개월마다 막 올려주셨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다 챙겨봤었던 적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 곡이랑 되게 잘 어울리셔서 맞아요. 네. 그리고 영어 발음도 엄청 좋으시고 맞아요. 네. 외국 노래할 때 또 감성이 조금 다르게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뭔가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예 박수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her go. 현석 씨, Let Her Go 기타 연주와 함께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네. 현석 씨가 외국 곡들 커버했을 때 나오는 그 목소리 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창법도 또 있어요. 네. 맞아요. 목소리 톤이 하는 거 그래서 그 좋아하는 그 그런가요? 저도 네. 모르는 제 어떤 배어 있네요 그냥. 그렇구나. 톤이 약간 네. 약간 달라져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외국곡 커버했을 때 더 뭔가 좀 더 좋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원곡이랑 또 다른 느낌이라서 뭔가 맞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196님께서 현상님 월간 커버 너튜브에서 잘 들었는데 오랜만에 커버곡 라이브라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좀 오랜만에 또 약간 커버곡을 하나 하면 어떨까 해서 네 갖고 왔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커버곡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진짜 오늘 오랜만에 들려드리니까 또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김상경님께서 원곡과 다른 느낌의 따스함이네요. 원곡의 거친 오프로드를 달리는 느낌이라면 현상님의 노래는 잔잔한 석양을 보며 지난 하루를 회상하는 느낌이에요. 와. 표현을 또 와. 필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잔잔한 이 석양을 보며 이제 지난 하루를 회상하는 느낌이다. 야. 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최성진님께서 집 앞인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돈 들여 스피커 튜닝했더니 바로 제 옆에서 연주해 주시는 것 같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열심히 산 이유가 있네요. 눈물 나요. 근데 아내에게는 비밀이에요. 라고. 아 이거 스피커 튜닝한 거를. 네. 그래도 나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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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 다물고 있겠다고. 네. 네. 그래도 나중에 이제 아내분께서도 같이 들으면은 그냥 그 좋은 거 때문에 모르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그러실 겁니다. 절대 모르실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좋은 거는 한번 들으면은 그거를 익숙해져가지고서 모르게 돼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따마 씨의 두 번째 라이브 만나볼 텐데요. 아 이번에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그 저는 순간들이라는 제 곡이 있는데 그걸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 노래도 정말 좋습니다. 작년 9월에 발표한 따마 씨 첫 정규 앨범 수록곡이죠. 라이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들. 네. Sometimes we get hopeless. Sometimes we don't care. 어젯밤의 꿈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Selfish is what we could have been. 익숙함에 잊은 그 순간들. Sunrise, no. 서로 가까이서 스치는 향기 잘 봐 오늘보다는 어제를 닮은 눈부신 내일 oh, so bright so bright 엎질러진 물 아직까지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너와 나 서로 마주 보며 상처들을 뱉어 나를 보며 아이처럼 웃던 너 That only could matter at this time 사라지는 우리 I'm praying for you 스치는 향기 봐 오늘보다는 어제를 닮은 눈부신 내일 네 감사합니다. 아, 따마 씨 순간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네. 이게 아마 마지막 트랙 맞습니다. 맞죠. 네네. 앨범의 마지막 트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정말 너무 너무 좋아요. 되게 처음에 영어로 시작하시고 나서 좀 네네. 영어로 풀어다 또 한국말로 했는데 약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신. 현상 씨는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이 노래 진짜 좋네요. 와, 가라앉는 같은 그런 느낌의 네. Sunrise 하는데 딱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말하듯이 딱 부르시는 게 너무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꽉 차고. 네. 근데 장현경님께서 와 여기 콘서트장인가요?라고. 진짜 저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해요. 네, 현상 씨의 라이브도 듣고 따원 씨의 라이브도 듣고 진짜 콘서트 온 것 같네요. 네. 우리 1747님께서 역시 한국 대중 음악상 수상자의 위엄. 아. 앨범에 상을 받으셨잖아요. R&B 부분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R&B 소울 음반상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또 우리 도윤서님께서는 따마님 제 동생이 따마님 광팬이라 저도 동생 통해서 알게 됐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동생 이름이 도근철인데 따마씨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면 동생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불러드려야죠. 예. 그 저보다 어리실지 뭘지 모르겠지만 뭐 근철 동생 파이팅 하자고요. 아 이것만 진짜 들어도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박미라님께서는 따마님과 현상님이 함께 듀엣으로 노래 부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저는 영광이죠.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첫 소절로 끝내버리세요.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시니까 약간 가득 찬 느낌이고 되게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니까 두 분이 뭔가 듀엣을 해도 저 너무... 옛날에 그런 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아 진짜요? 네. 저번 나갔을 네, 때. 그랬을 때 아마. 네. 네. 그리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저도 같아요. 저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뭔가 네. 더 풍성하면서 네. 되게 가늘면서 뭔가 느낌이 되게 새로울 것 같은 그런 듀엣이 나올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네. 같은. 뭔가. 네. 일단 네. 오늘 너무 황홀했어요. 네. 꼭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홍지연님께서 따마님이랑 현상님 두 분 케미 너무 좋네요. 완디님까지 케미 완벽이라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에 껴도 되나요?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박경리님께서는 두 분 덕분에 제 귀가 오늘 너무 호강하네요. 오늘 기분 좀 우울했는데 귀 호강해서 다시 업됐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전 오늘 기분이 괜찮긴 했지만. 두 분의 이 라이브 덕분에 진짜 뭔가 그냥 힐링이 너무 됐고 너무 더 행복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청취자분들도 아마 차에서 듣고 계시면 차에서 못 내렸을 것 같고 진짜 이 라이브가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귀대면 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진짜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또 콘서트장 같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귀도 녹고 마음도 녹는 시간 귀대면 콘서트 오늘은 따마 씨 그리고 하현상 씨와 보는 라디오를 함께했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이랑 앞으로 활동 계획도 알려주세요. 이게 오늘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서 좀 아쉽긴 한 것 같고요. 너무 역시 DJ님이 웬디님이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약간 놀다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언제나 와서 또 노래 부르고 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오게 됐는데 한 1년 만에 오게 맞아요. 됐는데 또 오늘도 너무 즐겁게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따마 형님 라이브도 오늘 너무 잘 듣고 재밌게 즐기다 가는 것 같고 네 저도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야말로 오늘 두 분의 이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황홀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2022년이 곧 끝나가는데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라이브 들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끝곡으로 따마씨의 Complicated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게 또 쉽지 않니 에러 에러 에러